왕 초보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자동발사 영어 더글라스 방입니다. 우리 지금까지요 I am 가지고 문장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너로 가겠습니다. You, 너는 누구구나, 너는 어떠한 상태구나 영어로 해볼 거예요. 자, 이런 문장입니다. 넌 아빠야, 너는 애야, 까불지 마, 너는 애야, 당신은 의사군요, 당신이 리더군요, 당신은 과학자군요,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너는, 당신은 그의 친구군요. 자, 이러한 문장도 우리가 해볼 거고, 자, 상태 갑니다. 넌 특별해, 넌 키가 크구나, 너 빠르구나, 너 참 웃겨야, 너는 안전해, 넌 되게 조용하구나, 넌 되게 젊어. 이러한 표현들을 영어로 해본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직업들, 신분들 가지고 왔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고요. 자, 주어 나와야 되고요, 비동사 나와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낼 때 뭐, 그렇죠, 단어 앞에 어라는 단어를 넣어주고, 자, 오늘도 소유격,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my 뜻이 뭐예요? 나의. his 뜻이 뭐예요? 그의. 그렇죠, 문장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은 you를 집중적으로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이십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You are a father. 당신은 나의 영웅이에요. You are my hero. 당신은 그의 친구시군요. You are his friend.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 단어들을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바꿔볼게요. 그 전에, 그렇죠, 이거 빨간색 다시 한번 포인트. 자, 짜잔! 그렇죠, special, 특별함, tall, 키가 큰, 다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문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특별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You are special. 그렇죠, 당신은 굉장히 조용하시군요. You are quiet. 그렇죠, 당신은 되게 재밌으세요. You are funny. 그렇죠, 그렇게 또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뭐로 집중한다고요? 그렇죠, You are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입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에코잉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우리가 패턴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에코잉 노래 해봐야 되겠죠? 제가 있는 거 그대로 따라주세요. 당신은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You are a father. 한 번 더. You are a father. 한 번 더 갈게요. 시작. You are a father. 잘했습니다. 다음. 너는 애기야, 넌 애야. You are a child.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You are a child. 잘했어. 한 번 더 크게. You are a child. 그렇죠, 다음 문장 볼게요. 당신 의사시군요. You are a doctor. 한 번 더. You are a doctor. 한 번 더 갑니다. 크게. You are a doctor. 잘했습니다. 다음 문장. 당신 리더군요. You are a leader. 더 크게. You are a leader. 더 크게 합니다. 시작. You are a leader. 그렇죠, 잘하셨어요. 다음 문장. 당신 과학자군요. You are a scientist. 한 번 더 갑니다. 큰 소리로. 시작. You are a scientist. 한 번 더. You are a scientist.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장. 너는 나의 영웅이야. You are my hero. You are my hero. 그게 You are my hero. 잘하셨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당신이 그의 친구군요. 시작. You are his friend. You are his friend. No. You are his friend. 잘하셨어요. 자, 우리 상태 갑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You are special. 자, 웃으면서 행복하게. You are special. 더 크게 행복하게. You are special. 잘했어요. 다음 문장. 너 키가 크구나. You are tall. You are tall. You are tall. 잘했습니다.